안녕하십니까. 저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포천시장 예비 후보 백영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이 백영현 예비 후보 사무실인데 우선 저 오랜만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습니다. 저희 고성구 TV 있고 네. 여기 포천 라는 유튜브가 지금 동시에 생방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예, 포천뉴스 TV의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백영현 TV, 백영현 후보님의 유튜브. 몇 달 됐어요? 저 이제 두 달이에요. 두 달. 구독자는? 340명. 340명이나? 한 명 늘었는데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 이, 저희가 녹화 영상을 올려놓기는 합니다만, 하림 PD, 네. 이 백영현 TV 이거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저, 이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 다른 거는 뭐 도와드릴 일이 혹시 없을지 몰라도, 백영현 TV에 구독 누르시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후보로서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국민의힘 포천시장 예비 후보 백영현입니다. 아, 먼저 우리 포천까지 오셔서 보수 우파의 대표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성국 TV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너무도 영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백영현 후보님은 그동안 쭉 경기도에서 근무를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몇 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87년에 면소기부터 시작을 해서 면소기부터요? 네. 포천시청 또 경기도청 그래서 네. 한 29년 정도 지방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뭐 포천시의 문제점은 뭐 손바닥 안에 있겠네. 예,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포천이 그동안 좀 발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퇴보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굉장히 발전이 빠른 데도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가 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가 30년 네. 됐고 또 2003년도에 이제 포천시로 승격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네.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 어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양주나 남양주 의정부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네. 저희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저 국민학교 관인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포천을 지나야 가잖아요. 예, 관인 가려면. 그래서 가끔씩 이 길을 다닙니다. 또 제가 의정부중학교도 다녔고, 가평국민학교도 다녔고, 제 선친이 직업군인이셔가지고. 근데 우리 백영현 후보 말씀대로 여기는 갈 때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한 거예요. 예, 소문이 완전 반짝하고. 예. 나머지 길은 30년 전 저수지는 지금도 저수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예. 여기는 진짜 안 변해서 좋다. 저는 사실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랬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계속 정체였구나.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물론 중첩되는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분사시설보호법, 네. 또 수도권연계법, 이런 중첩 규제를 받다 보니까, 네. 뭐, 대기업들이 유치되는 것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주로 규제, 네. 중첩 규제 때문에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저 백영현 후보가 포천시장이 되시면 네. 제일 먼저 역점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포천의 공무원들이 네. 천여 명이 됩니다. 네. 천여 명이.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저도 뭐 그 안에 몸이 담고 있었습니다만 네. 역대 시장 군수원들이 천여 명의 유능한 직원을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통해서 좀
제안도 하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모범 사례를 또 벤치마킹도 해서 네. 꾸준히 정보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그 좀 소란 좀 있어서 아마 이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조직이 아니라 네. 위에서 시키는 상명 하복식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그 창의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천시의 그 저 시청 공무원부터 확 좀 이 새롭게 뒤집어 놓겠다? 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뛰게 만들겠다. 네. 예. 그 오랫동안 그 공무원 행정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뛰게 하는지 잘 아시겠네요. 이제 시장이라고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 국장, 과장들은 부시장, 국장, 과장들에 걸맞는 권한을 주고 네. 책임을 지도록 하면 책임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렇지 않고 위에서 지시하는 일만 하다 보면 그냥 복지부도 하게 되죠. 네. 그냥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하게 되지 뭘 창의적으로 제안하거나 이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자체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면서기부터 시청 또 도청까지 근무하면서의 어떤 그 계층마다의 단계를 밟아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권한을 주고 자리에 네, 맞게 네. 권한을 주고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요새 하는 말인데? 저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한 27년간 공직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처절하게 터득한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성에서 시작하셨다고요? 네. 면성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제가 이천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2-3년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도청으로 가게 되는데 네. 저는 포천이 고향에서 내려왔다가 네. 그냥 새로 보궐선거 당선된 시장이 고향을 위해서 뭐 도시계획 제가 전문가가 돼서 그런 포천이 부족하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건가에 대해서 보람과 또 좀 고향을 발전시켜봐라 이런 거 때문에 2-3년 있다가 도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논란 적이 있었는데 또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2017년도에 포천의 보궐선거 네. 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벌어졌었는데 예. 제가 한 5년 정도 정년이 남아있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용감하게 명퇴하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안 됐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건 용감한 게 아니고 무모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네. 우리 백영현 네. 후보가 있는 거죠. 예. 그거 1년 잔여기간 보궐선거였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지난 7회 지방선거 2018년 네, 2018년 그때는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네. 공천을 받고 네.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현 시장 한테 제가 그 좀 낙선이 됐죠. 38% 좀 낙선이 됐어요. 38%도 없고 낙선? 네. 아이고 그 36%도 없고 대통령 된 사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36% 받고 대통령이었어요. 38% 받고 떨어졌으면 분해서 잠을 못 잤겠다. 4년 동안 절치부심. 절치부심. 네. 알겠어요. 예. 제가 이제 포천을 자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포천 지나간다 그러면 중간에 내려서 잠깐 쉰다 생각이 안 되고 네. 야, 저 교통지역을 어떻게 뚫고 가냐 맨날 그 생각부터 네. 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정체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교통 문제가 어느 지역이나 현안 중에 현안이고 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거고 네. 지자체마다 이걸 다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네. 실현 가능성은 또 별로 없어요. 네. 이 포천도 좀 뭔가 사통팔달되는 예, 그런 곳이 되려면 네. 이 교통 문제를 좀 확 좀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31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네. 고속도로 철도가 1m도 없던 지역이 포천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죠. 1m도 없고 아니 이제 1m도 없었는데 철도도 없었어. 없고. 근데 지난 2017년도에 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이게 구리 포천 구간이 네. 개통이 됐죠. 세종시에서부터 오는 거? 그게 이제 네. 1차 구간은 구리에서부터 포천 개통이 됐고, 네. 지금 세종까지는 건설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다행히 고속도로 시대는 열렸는데, 네. 아직까지 철도는 1m도 없는 지역, 포천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포천 지역에 지난 2019년도에, 2019년도 1월 달에 예비 타당성, 여긴 뭐 인구가 적으니까 네. 뭐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그 예비 타당성,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그 요구를 우리 시민들 한 만 명 정도가 광화문에 가서 예. 저희 이제 시의 의견을 표출을 해서. 만 명이나 갔어요? 포천에서? 네네. 근데 다행히 예. 1월 달에 그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 예타 면제가 됐어요? 예, 예. 그럼 사업 시행하면 되네. 그렇죠. 예. 사업을 이제 예타를 면제해 줄 만큼 좀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분도 하고 네. 2019년도에서 지금 3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기본계획 승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기본계획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우리 포천. 지금 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까? 네, 네, 예. 시청 앞에. 네. 그런데 철도 전혀 없는 지역에 철도를 건설을 하는데, 네. 전 7호선 도봉산의 동원 장암길에서 끝난 7호선을 현재 의정부 탑속해서 양국 구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연장하는 사업을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를 받은 건데, 네, 네. 여기 옥정에서부터 포천 구간은, 네. 직접 전철이 오다가 옥정에서 서고 네. 이건 다시 이제 도봉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포천은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4량의 셔틀로. 셔틀 기차로? 네, 예, 예. 오. 그런. 마을버스 같은 거냐? 아니,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포천역, 대진대역, 서울역을 기다리겠다 지금이 타는 게 아니고, 네. 서울타진 대진대역, 포천에 버스들을 타고 와서 전철을 네. 타는데 타고 이걸 타고 와서 4량짜리 마을 버스 마을 기차 타고 그러니까 옥정에서 내려서 다시 이제 7호선을 타야 그렇습니다. 그게 이럴 경우에는 포천에서부터 직접 138번 버스를 타고 나가서 예. 도봉산역까지 50분이면 가는데 네, 네. 어느 시민이 이걸 타서 몇 번 갈아타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저는 예. 요거를 직결로 해야 된다. 아하, 예. 밀락동, 밀락동은 6만 명이 아, 그렇죠. 신도시 크죠. 밀락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도 전철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밀락동을 직결을 하고, 네. 도봉산에서 탑속으로 한 1호선이 구로에서 한 번은 수원으로 가고, 네. 한 번은 인천으로 인천으로 가고, 예. 또 7호선이 와서 탑승역에서 한 번은 양주로 가고 아 일로 가고 한 번은 밀락 거쳐서 포천으로 가고 해라 아하 이런 예. 것을 제가 이제 여기는 밀락 지역 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라면 이거 계획할 때부터도 여기 의견 표출이 많았는데 관철이 예.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예비후보들 허구의 어떤 협의는 한계점이 있어서 예. 저도 공천을 받고 의정부 시장 공천 받은 분이 있으면 이걸 이제 협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여기까지는 지금 공사가 되고 네.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쪽으로 뚫어주면 네네. 그 추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이제 이 포천에서부터 옥정까지 1조 3천억 정도 들어가는 어차피 들 돈인데 들 돈인데 요걸 포기 되면 6km 정도가 이제 부족하거든요. 네. 요거의 재원은 장암 기지창에 있는 그 3만 평 정도 되는 기지창 부지가 있습니다. 네. 요즘 주택들 모자라서 난리들인데 장암 기지창에 서울권역이거든요. 네. 여기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네. 개발 이익금으로 얼마든지 여기 재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추진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공적을 뭐 표명하거나 그걸 금지내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마을버스 같은 거는 운행을 하다가 적자가 네. 나면 노선 폐지를 해도 그렇죠. 되는데 예. 철도는 한 번 들리면 100년, 200년 갑니다. 맞아요. 예. 이거를 정말 제대로 된 철도를 건설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대합니다. 동두천은 어디쯤 있어요? 동두천 이쪽. 이쪽에 있어요? 덕정, 동두천. 네. 그렇죠. 네. 동두천이 저 소야산까지 전철이 그냥 쭉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네. 그럼 왜 포천은 안 그러냐? 이게 정말 저희가 좀, 네. 저희 선대들이 70년, 네. 80년 전에 포천에 기차가 오는 건데 네.
양반 마을이 어떻게 쇠술이 내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이 경원선이 이쪽이 이쪽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침묵을 하면은 예.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된 척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경상남도 밀양이 그랬어요. 아, 예. 그 바람에 삼천포로 기차역이 난 거예요. 삼양지로 삼천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틀어졌거든요. 지금 밀양분들은 엄청 후회하셨잖아요. 그러면 서귀포천도 그렇구나. 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자 이거 여기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장군 후보들 인터뷰하러 다녔는데 이런 판넬 만드는 분은 처음이세요? 원래 이런 그 도시개발 계획 쪽이 그 행정할 때도 전문이었습니까? 예, 제가 토목직, 도로 건설, 도로 도로 SUC가 거기 이제 도시계획 네. 그런 부서에 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아주 뭐 숫자가 촥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가 됐는데 네. 조금 노선이 우리 포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노선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이 돼도 이용자들이 없을 때 불법을 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이 시장이 이 생각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많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이거 하나만 해놔도 이 포천 시민들이 100여 명은 뭐 내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구도가 된 게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시민이 예.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원희룡 기획위원장 국토부 국토부장관 이제 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최춘식 의원께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추진되는 과정이 여태까지 3년 지나도록 기본계획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달에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해도 네. 설계업 각종 그 환경영향 평가 협의 네. 이런 데 2년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네. 그리고 2년 지나서 착공이 된다고 해도 5년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해도 전혀 차질 없이 해도 7년, 8년 결국은 다음 정권 때 네. 근데 그렇게 할 거를 서둘러서 잘못된 노선을 하면 안 된다. 책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알겠어요. 이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통령 또 이제 도지사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찾아오면 네. 거기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다 이제 지역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 도지사, 대통령께서 요거 32개 신대 철도 한 1m도 없는 지역에 이게 마을버스 노선처럼 철도를 만들어줬거든요. 알겠어요. 바로 잡겠다는 거죠. 원희룡 저 위원장이 장관 되면 엄청 바쁘겠네요. 원희룡 저 장관 지명 후보자분 좀 안면이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직히 그게 저 최수 의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아마 4강 진입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 당원인데 저는 4강 원희룡 의원 4강 진입할 때 많이 아 그랬어요? 네. 그랬고 좀 전달해 주세요. 당선이 눈밖에 나면 어떡하려고. 그 경선 끝나고 가장 먼저 윤석열 당선인 당선시키기 위해서 원팀으로 합류한 게 원희룡 위원장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네. 참여와 승복이 아주 확실한 네. 정치인이라서 네. 예 그래요. 원희룡 예, 장관 후보자하고 그렇게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니까 예, 예, 더욱이나 이 노선 변경을 통한 예, 조기 착공이 예,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사실 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네. 우리 저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전국에 계신 고성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이 지방 행정은 중앙정부의 행정과는 좀 달라서 정말 경험 있는 행정가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국가사무라든가 광역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지방행정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퓰리즘 또 특히 그냥 자기 치적을 홍보하는 부분에 전 행정력을 낭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시발점은 괴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면서기부터 시청, 도청에서 근무했던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과 습득했던 부분과 정말 그 30여 년의 생활을 징계 한 번 안 먹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했던 그런 후보입니다. 제가 포천을 정말 시민이 행복한 포천 또 시민이 즐거워하는 포천으로 확 바꿔놓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만 치셔서 고맙습니다. 예, 후보 이름을 연호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 예, 경기도 포천시에서 포천시장 예비후보 후보와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포천에 해주셨는데 포천뉴스TV 시청자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영현TV가 또 이제 이건 녹화죠. 네. 녹화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백영현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성TV 시청자 여러분께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막에 백영현TV 자막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340명이나 구독자가 됐다고 큰소리 치시는데 조금 구독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제 후보대담 마치고 양주시로 지금 빨리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